우리 교회에서 매년 사순절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아주 귀한 우리 교회의 그 물론 사순절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잘 지키는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성경을 함께 통독도 하고 또 사순절 기간 중에 묵상집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을 쭉 하는 그러한 귀한 기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공동으로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집중 기도의 기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사순절에 돌이켜보면은 사순절에 정해놓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준비하는 어떤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이번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 전까지 40일간의 그런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6번의 주일은 빼지요.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들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날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결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 같은 기간이죠.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 무슨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처럼 위대한 어떤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에 따른다면은 오늘이 바로 변화산상 주일로 지키고 있죠. 변화산상 주일의 그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변화하셨는데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분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그저 모세나 엘리야 위대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할 고난에 참여할 우리가 함께 갈 그분은 누구시냐?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또 고난의 일을 같이 가자,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부활의 기쁨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40일이 지난 후에 그래도 올해도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사순절을 좀 의미 있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래 하다가 좀 준비하는데 시간은 많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묵상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 드릴 텐데 2023년 사순절 묵상집 그리고 거기다가 가로 열고 아콜라 신명기 그렇게 썼어요. 제가 왜 그렇게 썼는지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묵상집의 주제를 주여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런 말씀들로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묵상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상집의 소제목을 아쿨라 신명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본래는 본래의 제목을 아쿨라 신명기라고 하려다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마치 내가 무슨 뭐 모세 같은 느낌이 혹시 그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소제목으로 잡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는요, 제가 아쿨라 신명기라고 그랬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모세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죠. 만 어떤 학자들은 그 신명기, 그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오경이 모세가 쓰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모세가 죽는 얘기도 나오니까 어떻게 모세가 직접 자기 죽는 얘기를 쓰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모세가 말한 내용들, 모세가 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쓴 이 기록한 모세의 말들을 모아놓은 그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주제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 갱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있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걸 갱신이라고 그러죠. Renewal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 신명기를 Deuteronom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Deuteronomy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은 두 번째의 율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율법 따로 있고 두 번째 율법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율법을 다시 생각하고 갱신하는, 리마인드 시키는 그와 같은 책이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곧 얼마 안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때때로 그 말씀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광야의 삶에, 광야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광야 같은 삶에도 우리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데,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제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백성들을 보내면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그 당부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출애굽하고 40년간의 백성들을 이끌며 살아갈 때에 백성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인도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혼자 보낼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아마 자녀를 어디 멀리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을 새 땅에 가서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 그 축복을 많은 민족들과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콜라 오늘 묵상집을 쓰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 이렇게 이런 우리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신명기인데 그러므로 신명기는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율법을 다시 한번 컨펌하고 상기시켜주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의 주제를 제가 신명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Remember 기억하시오. 저 Remember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본래 그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Re하고 Member로 되어 있어서 다시 멤버가 된다? 그런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멤버,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다시 Remember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서시어 Remember and Remember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세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신명기를 다시 한번 쭉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는데 왜 다른데도 이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remember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은 뭐냐? 단지 빈말이 아니다.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야. 있으면 뭐 괜찮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야. 바로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다.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야. 이 말씀은 반드시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옵션이 아니야. 그냥 잊어버렸어 그게 아니야. 잃어버려도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너희들이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으로의 날들 하나님의 그 날들을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어. 꼭 기억해. 제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는 말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목만 따지더라도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생명 그 자체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좀 모세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이 약속의 땅 적과 끓이 흐른다고 하지만 거기 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보다 적들이 훨씬 더 몰려있는 강한 그러니 가가지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God be with you.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까지도 같이 하셨다. God has been all the time with you. God is now with you. God will be with you now and forever. 꼭 그걸 기억해라.
어디에 가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혼자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이 바로와 너의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서 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광야 생활하면서 지켜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신명기 31장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신명기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앞길에도 늘 함께 하신다라고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라 라는 걸 강조하고 여러 군데 나와요. 이스라엘아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흘려듣지 말고 빈말로 듣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서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자세한 뭐 본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혹시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 설교 원문을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내가 강조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할 거야.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 당시 와 이렇게 안정되게 살구나. 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뭐 그냥 우상들이 많아. 저 우상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저들에게 저렇게 풍요함을 줬대. 우리도 그 우상 섬기자. 그러지 말아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명예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죠.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부패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고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라. 언제나. 네 번째, 너희들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때에 좀 편안해지면 그때에 좀 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평탄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것을 축복을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즐기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 몰라.
저 우리 손주들한테 장난감을 사주는 걸 굉장히 아주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이제 뭐 사주는데 제가요 꼭 리마인드 시키는 게 있어요. 애들이 막 정신없이 장난감 가지고 놀죠. 아주 때때로 그건 누가 사줬지? 아, 합의 맞아.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다음에 오면 그건 누가 사줬지? 이건 내가 그걸 그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축복, 우리가 누리는 축복 누가 주신 거죠? 아,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열심히 했는데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이 손 좀 보십시오, 손 좀. 그거 아니에요. 물론 노력했습니다만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꼭 잊지 말아라. 뭐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빨간 걸로 쓴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주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다섯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가진 믿음, 너희들은 믿음 가운데 잘 살고 그 믿음을 계대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져 가야 된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거라.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모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믿음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쳐야 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불렀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불렀어. 이걸 잊지 말아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다. 주께서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여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꼭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이 말씀 뭐 한두 번 가르쳤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겠죠. 가르쳤는데 어떤 때는 잘하다가 자꾸만 잊어버려. 자꾸만 잊어버려. 그러니 앞으로 그 땅에 가서도 잊어버릴까 봐 심히 염려되니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뭐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만 요약을 하자면은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보물창고를 소개해 줍니다. 그냥 보물창고가 있어요. 이만한 축복들이 있어.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 반대의 화가 쭉 있어요. 이 둘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래? 축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선택하면서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 이 귀한 말씀이 모두 다 너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과 화를 놓았는데 그 중에 무엇 가질래? 무엇을 선택할래? 당연하지. 축복을 선택해야지. 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임할 거야. 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깊게 지키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고 자식이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가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게 되고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 주께서는 너희가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명하셔서 너희의 창고와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께서는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께서 너희를 택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에게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너희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의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 그 외에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원고를 읽지 않고 뒤를 보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 아무튼 이런 너희들이 꼭 그 축복을 선택하며 사는 복된 민족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선택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순절 묵상집을요, 제가 모세 같은 뭐 위대한 인물이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죠? 25년을 우리 함께 아콜라 교회에서 목회한, 신앙생활한 목사로서 그 이 묵상집을 쓰면서 모세가 가졌던 심정, 그 비슷한 심정으로 썼습니다. 주여, 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콜라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히 사순절 묵상집의 부제를 큰 제목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제로 아콜라 신명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들 중에서 쭉 찾아보면서요, 성도님들에게 다시 강조하여 꼭 이것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했어요. 그래서 묵상집에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을 만드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사정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매일 시간을 내셔서 정해진 날에 주어진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27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거 언제 다 읽어? 하루에 하나씩만 읽으면 돼. 그리고 좀 멀리 계시는 분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멀리 계시는 분들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나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메일로 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물론 여러분들이 새해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미 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추가로 내실 분이나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들을 그때 내시지 못하신 분들도 같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꼭 해서 뭐 헌금할 때 헌금함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뒤에 그 함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모아서 사순절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